그리고 저거 하나 더 갑시다. 뭐 저 CBS에서 예전 뭐 계약 그 얘기해야 되겠네. 맞아요. 아, 오늘 2년 4천만 달러? 네, 네. CBS가 아니, 갑자기 저 얘기해 보세요. 네. 네. 그러니까 FA 투수 매달 이제 성적을 매기잖아요. 네. FA 선수 랭킹을 매기는데 여기서 류현진 선수가 5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예상 계약이 2년 4천만 달러였습니다. 네. 어떻게 된 건가요? 항상 4년을 저희가 주장하던 입장에서는 참 너무 박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CBS 것 같아요. 기독교 방송이네. 아, 여기 CBS 뭐 하여튼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곳입니다만 네. 어쨌든 그건 농담이고 네, 미국에 이제 4대 네. 메이저 공중파가 있어요. 네, 예. CBS가 이제 보통 대부분 지역마다 다른데 채널 네. 2가 CBS고 그렇죠. 4번이 NBC 네. 우리 NBC가 아니라 네. NBC 7번이 ABC 그렇죠. 11번이 FOX 이렇게 이제 4개의 네. 공중파가 이제 있어요. 네. 그중에서 이제 그중에 하나 CBS인데 거기서 운영하는 CBS 스포츠 우리처럼 잘 사겠지 뭐 이런 네. 거 네. 거기서 이제 이런 걸 의견을 낸다. 뭐 지네 네. 의견이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갑자기 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친 계획에 몽둥이가 약이다. 몽둥이 들고 가시는 겁니까? 몽둥이를 지도해야지. 이런 정신 나간 거 쓰면은. 뭐 보라스가 어린이 아니, 알아서 내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 돈도 아니고 류현진이 받는 거에 뭐 배상하고는 없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네. 그리고 2학년 당황치면 어때? 지금 이런 성적 내고 있는 애한테 2년 4천만은 뭐 그러니까 하는 거야. 이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네. 그동안 류현진 선수가 부상이 너무 잦다 보니까 그거를 고려하면 내년에도 이런 활약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표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도 좀 심했죠. 네. 2년 4천 얼마 전에 3년 그 포브스에서 물론 네. 이제 프리랜서 기자이긴 하지만 네. 그때 생각나는 게 3년 7천만 달러라고 얘기했을 때도 살짝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얘는 이거 쓴 애가 누군지 모르는데 얘는 현실 감각이 아예 없는 놈이고 이게 그거예요. 뭐 CBS 거야, 스포츠 네임 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자 한 명이 아니라 네. CBS 스포츠 팀 이렇게 네. 달고 나온 기사들은 근데 미국 이런 기사들은 믿으면 안 돼요. 이건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 아니 그냥 예. 뭐 그냥 던지는 거야. 네, 그냥 던질 그냥 수 던진 거죠. 거니까 네. 예민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좀 나름 권위 있는 사실은 네. 그 스포츠 전문으로는 그러니까 각 종목별로 MLB.com, NFL.com 이런 거 빼고 NBA.com 네. 빼고 ESPN이 제일 권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CBS 스포츠가 그다음 뭐 아니 SI 지금,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라든지 몇 개 이제 후보 그 2등 그룹이에요. CBS, 예. SI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USA Today도 괜찮아요. 네, USA Today도 거기 기사들이 굉장히 충실해요. 거기도 거의 전국지 좋아요. 예, 네. 전국지니까 네. 그런 거 몇 개가 있는데 ESPN이 압도적이고 네. 그런데 이 CBS가 좀 하여튼 뭐 그 정도로 합시다. 뭐 지난 얘기는 뭐 그거 할 수 있는 거지 뭐. 뭐 예. 다른 분들은 이제 4년 9천만 달러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분도 있고 뭐 4년 1억 아니면 1억 1천만 달러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기는 해요. 네, 제가 지금 뭐 유튜브 방송 이제 좀 있으면은 이거 방송 끝나면 아마 송출이 될 건데 네. 지금 제가 흥미롭게 본 거는 스포트랙이란 데에서 이제 류현진 선수의 잠재 가치를 매겼는데 네. 1억 1천만 달러가 살짝 넘는 금액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4년에. 네. 저는 이게 좀 약간 신빙성 있는 계산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예,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줄기차게 얘기한 게 4년에 8천이다. 최소 출발이 그거다. 예. 그거 밑으로는 왜냐하면 구단은 3년 주려고 할 것이다. 어느 구단이든 조금이라도 짧게 가려고 그래요. 예, 카이클 같은 애도 네. 있고 별의별 네. 애들 다 있으니까 오래 안 주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류현진 입장에서는 기간이 더 중요하다. 다들 말씀드리면서 최소 4년은 기본으로 네. 받아야 돼. 네. 4년 뭐 플러스 알파는 그 다음에 옵션은 나중이고 네. 4년 기본으로 받으려고 할 것이고 보라스 생각이라면 네. 그리고 돈은 최소화 2천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보라스 제가 아는 보라스 이 사기꾼 악마는 연평균 2,500원 최소한 바라볼 거예요. 그럼 예. 그 말은 4년에 1억이라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보수적으로 잡은 게 4년에 8천이니까 분명히 보라스 그거 밑으로는 아니면 달라스 카이클 꼴처럼 저 계약 못하고 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사형상 받을 수 있고 1, 2위 뭐 1등 아니면 2등 아니야 솔직하게 그렇죠. 얘기해서 예. 이 선수를 그냥 방치하겠어요 지금? 절대 나쁘지 않을 거죠. 최저 100피클 찍는데 네. 예.
그거는 아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고 있는 상대적 호구 구단 샌디에고가 프렐러라는 또라이 단장이 있습니다. 예. 존 데니스 네. 절친 코넬 대학교 친구인데 그렇죠. 네. 부단장으로 또 일로 와가지고 미친 듯이 했었잖아요. 미친 듯이 망했잖아요. 네. 여태까지. 네. 근데 이제는 조금 올해 팀답게 가려고 내년이 기대가 되는. 네. 거기도 투수력 좋죠. 네. 그다음에 그 저 한반도 주니어 있지. 네. 예. 타선도 이제 예. 많이 괜찮고. 예. 네. 그래서 저는 에인절스. 올해는 그러니까. 구단주가 네. 약간 좀 미친 예, 예. 돈을 쓸 줄 아는 구단주 그러니까 다저스가 성의 있게 해서 연장 계약을 안 하면 에인저스 아니면 파드리스 네. 둘 중에 하나 가면 돼요. 그러면 1억 이상 개런티를 받아.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매번 이 두 팀을 언급을 하고 있죠. 몽둥이 들고 믿고 가게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소식이 있었다. 아, 그리고 서부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저는요. 네. 예, 무조건 네. 웨스트코스트에 예? 지금 시차 안 나는 곳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네. 동부 쪽 가면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좀 그 추운데 별로 안 좋아요. 적응하기 힘들 예, 거예요. 예. 네. 지금처럼 따뜻한데. 예. 아니 캘리포니아에서 살잖아요. 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캘리포니아 10년 넘게 살다가 일 때문에 네. 뭐 달라스 가서 박찬호 중계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겨울 돼서 다시 와야 되는데 뉴욕으로 가게 된 거예요. 뉴욕에 스포츠홀 이제 창간을 또 뉴욕 저 발로 창을 와 LA에서 10년 살다 뉴욕 가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처음부터 뉴욕 가면 서울하고 비슷해 사는 게. 예. 그러면 거기 살 수 있는데 이쪽 따뜻한 남쪽 나라 살다가 다른 데 가면 이거 진짜 사실 그것도 무시 못할 요소예요. 그게 이제 월드 시리즈 할 때 뉴욕에서 많이 열렸었잖아요. 보면은 엄청 딱 봐도 추워 보이고 막 눈 내리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선수들 그때 막 넥 워머 같은 거 네, 착용하고 맞아요. 경기 뛰고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왔기 네. 때문에 아, 날씨도 그렇고 네, 시애틀은 제가 그 비추입니다. 비추 솔직히 시애틀은 가면은 동양 애들 아휴 진짜 뭐 예전은 좋았습니다만 이치로랑 네. 사세키까지 좋았는데 그 이후로 다 망했잖아 지금. 그리고 너무 이동 거리가 멀어요. 힘들어요. 네, 네, 그래서 네. 힘들 것 같아요. 네. 또 동부지구 가면은 그런 시애틀은 서부지구입니다만 네. 어쨌든 동부지구로 가면 시차도 문제가 되잖아요. 저희 시청하시는 시간대도 그렇죠. 네, 중계 시간대가 지금보다 많이 앞당겨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저스 빨리 정신 차리고 좀 4년 한 뭐 1억 달러 성의를 보이든지 네. 아니면 이제 나가면 더 받아요. 네, 제가 보면 더 받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건 나중 얘기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2년 4천만 달러는 말같지도 않은 말 같지도 않은 네. 얘기다. 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이제 네이버에 실린 기사 가지고 제가 버럭한 적이 있는데 네. 아 여기 뭐 네. 네. 제가 뭐 미국 달려갈 수도 없고 네. 어쨌든 이런, 뭐 이런 거는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네. 2년 4천만 달러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네.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 그정 이거는 거의 급급이에요. 추신수 4년 4,800만 달러 USA Today에서 예. 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는 결국 밝혀졌잖아요. 1억 달러 넘는 계약을 맺었는데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결국은 네. 지들도 손이 팔이 안으로 굽어요. 네. 네. 우리는 어쨌든 이방인이야. 거기서는 또 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아니 뭐 지들 떠들라고 그러고 네. 우리는 저 악마 보라스만 믿으면 돼요. 네. 그냥, 예.